국내 증시 코스피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다소 엇갈린 시장의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분석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의 DRAM 시장 점유율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만이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이어갔습니다. 2분기 점유율 43.5%를 기록했는데 다소 지난 1분기 대비 다소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다소 우려감을 키웠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2%가량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3위 자리는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지켜갔습니다. 19%의 점유율을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점유율이 10%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SK하이닉스에는 호재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매출액이 18조 3,539억 원, 영업이익이 7조 733억 원이 찍힐 것으로 FN 가이드에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과 25년까지 역사상 최대 실적 경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는 등 다소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이 뚜렷한 DRAM 수요 양극화 현상이 확인된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직전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DRAM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B2C 제품, 스마트폰이라던가 PC 부문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이 당초의 기대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HBM과 DDR5 등 AI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각각 15%, 11% 하향 조정했고요. 37조 9천억 원, 57조 7천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9.7조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하회할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가 DRAM에서 점유율 확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HM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이고 삼성전자에서도 HBM과 DDR5 등 AI와 서버 메모리 수요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HBM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온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장중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휴온스도 크게 튀었습니다. 32,5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내어주고 28,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소도 일단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오늘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강력하게 좀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앙연구센터에서 개발하는 이 경구용 펩타이드 의약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패키지형에 과제에 최종적으로 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5년간 연구 사업비 규모를 한 대략 한 63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여러 개 합쳐진 호르몬성 단백질로 이 생체 신호 전달과 기능을 조절하는 이 바이오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과제를 통해서 휴원스랩, 자회사인 휴원스랩이 특허 출원 중인 비만 치료 펩타이드 신물질과 기존 주사제로 출시된 비만 당뇨 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를 동시에 연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 관련 이슈로 처음으로 지금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본연의 이제 자본총계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히 이제 바닥권의 흐름을 좀 잡고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600원 이하로 한 27,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33,000원을 넘어서는 흐름과 그리고 강력한 거래량이 만약에 동반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33,0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바닥 탈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을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많은 듯합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수원 대표님이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기업이기도 한데 LG전자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LG전자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은 6월 달부터 해서 보게 되면 수급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LG전자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멀티플을 두고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지금 LG전자 지금 이제 독일에서 IFA 2024가 열리고 있죠. 그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LG 땡큐 온이라고 해서 연내에 지금 AI 홈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상용을 하겠다.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좀 앞당기는 역할을 좀 LG전자가 좀 더 퍼스트 무브로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게 좋은 제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볼리라는 또 어떻게 보면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지금 현재 시연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아무튼 지금 새로운 스마트홈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 차트의 기술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상승 추세는 계속 나갈 수 있고 외국인과 수급들의 움직임, 기관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0.68% 정도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추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등락폭 하방으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7월 달도 마찬가지, 6월 달도 마찬가지고 뭐 5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약 11만 5천 원 고 이제 고점 부근을 지금 현재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을 좀 보여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금 현재와 같은 수급들의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에 있어서 지금 지수가 너무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매크로 흐름도 그렇고 걱정거리가 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대형주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LG전자를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안 좋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로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기업들이 있는데 LG전자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정고점까지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S&T 모티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보여서 일단 들고 나와 보았고요. 또 실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비스무리하게 실적을 좀 이제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차량 부품 사업과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은 이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차 등 이런 이제 친환경 차들의 이제 주 동력원이 되는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시동 발전 모터와 그리고 전기차용 드라이브 유닛 및 전장품 에어백 등을 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사업에서는 이제 소총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K2C1 소총을 전력화를 했고 또 5.56mm 차기 기관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13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비롯해서 STS-M21 9mm 기관단총 그리고 12.7mm 대물저격총 그다음에 K15 5.56mm 기관총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다소 조금 뭐 매출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방산 쪽에서 그것을 커버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지난 2일 날 KB증권과 100억 규모의 자사주치도 신탁 계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밸류업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적으로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전 주가를 조금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이제 4만 9천 원을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더 붙을 경우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9주를 넘어서는 이제 신고가 9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세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5만 원권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오랜 기간 3년 정도 지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6만 원, 7만 원 정도 자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6, 7만 원대 까지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시장 출발할 때 워낙 안 좋았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약간의 반등 흐름을 준 뒤로 금요일까지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마 근데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금요일에 추석 이제 전까지는 사실 트레이딩 네.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 화, 수 쉬고 나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뭐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추석 연휴 앞두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TV 토론 또 있죠 여기에다 지금 이제 뭐 생물보안법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과될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뭐 허전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악재적인 소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그렇지만 시장이 재밌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것으로 좀 판단하셨겠지만 시장은 반대로 오히려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S&P 500 지수라든가 지금 이제 보면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투심에 좀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중국 시장이 1%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는 뭐 시진핑이 1년 전에 뭐 얘기했던 우리도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능가할 수 있는 뭔가 큰 금융회사가 있어야 된다. 대만 불사가 될 수 있는 큰 금융회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이 보면 이제 금융주 회사들로 이제 교체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FDI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직접적인 투자 금액은 계속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중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을 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양 방향으로 이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아무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야 뭐 어차피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지금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 청개구리 같습니다. 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시장은 오히려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좋다 얘기했을 때 오히려 지금 픽아웃 되거나 뭐 TP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트리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피벗 현상? 예, 뭐,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왔다는데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너무 지금 주식에 다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봐가면서 단가를 뭐 매수 단가를 낮추든가 기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새롭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 반드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만 기분 좋으신 거 아니죠? 오늘 코스닥은 물론 오르기는 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대응하시는 분들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시장? 이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내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시장은 아무래도 한 내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더라도 내일 정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외국인에서 선물과 콜옵션 베팅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력을 좀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선물이 좀 일정 부분 올라오고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급격하게 빠진 이제 반등일 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이제 5,408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5,385선 내지는 121선 정도 자리까지 이제 S&P가 추가적인 조정력을 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일 날 CPI랑 또 12일 날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는데 이때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지표들이 물가 지표가 많이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반등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9일이니까 한 10날,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히 한번 바라봐 보시고 11일 날부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나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이제 둔화가 되면서 어떤 좀 인플레이션의 어떤 완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시장의 수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좀 조정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또 지표들까지 잘 챙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서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